수아 이웃집 수달 수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국에서 수달 분양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분양받는 법을 알기 전에 일단 수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달은 전 세계에 총 13종류가 분포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친숙한 수달이 작은 발톱 수달이고요. 저희 이웃집 수달에 살고 있는 돌체와 라떼도 작은 발톱 수달입니다. 작은 발톱 수달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발톱이 매우 작은 수달이고요. 크기도 다른 수달들보다 작아서 60에서 1m 정도 크기밖에 크지 않는 작은 수달입니다. 주로 동남아 지역에 서식을 하며 무리지어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자생하는 유라시아 수달입니다. 유라시아 수달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럽과 아시아 등 넓은 지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작은 발톱 수달보다는 크기가 조금 더 큰 1m 초반대의 크기이며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발톱 수달과는 다르게 최대 단위가 가족이며 대부분 독립생활을 하는 수달입니다. 그리고 보노보노로 유명한 해달이 있는데요. 해달은 북태평양 연안에 주로 서식을 하며 수달과 같은 식용목 족제비과 수달학과의 동물입니다. 간단하게 세 종의 수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수달 분양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수달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동물원 등록 또는 동물 관련 기관이라는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이웃집 수달은 동물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동물원 등록을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물원 등록은 각 지역의 시청이나 도청에서 가능합니다. 동물원 등록 후 환경청에서 규정한 규격에 맞는 사육시설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제가 블로그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아래의 블로그 주소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수달을 분양받을 준비가 모두 끝나면 수달을 분양받을 곳을 찾아야 하는데요. 수달을 분양받는 방법은 크게 해외 수입 분양과 국내 분양으로 나뉘게 됩니다. 해외 수입 분양의 경우에는 해외 동물원이나 합법적으로 수달을 키울 수 있는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는 경우가 있고요. 국내 분양의 경우에는 동물원에서 더 이상 수달을 키우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개체 수가 증가하게 되어 허가된 범위 내에 키울 수 없는 수달들을 분양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수달이 분양되는 곳을 찾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특수동물 분양을 중간에서 도와주는 업체분들이 있으시고요. 대부분 이 업체분들을 통해서 동물들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가끔씩 동물원이나 수족관 사이에서 이야기를 통해 분양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편의에 의해서 분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양도양수라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양도양수는 환경청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양도 신청을 하고 나서 허가가 나면 양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작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달 분양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달 분양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동물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정해진 분양 금액이 따로 없는데요. 어느 정도 선에서의 분양 금액은 있긴 하지만 수입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폭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저희가 수달을 처음 알아볼 때 2018년 말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선에서 금액을 들었으나 그 이후 수달 금액이 계속해서 폭등을 하여 저희가 최종 분양을 받을 때는 1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에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돌체와 라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로 다른 곳에서 데려왔고 서로 다른 시기에 데려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8월쯤 저희가 수달 분양가를 알아봤을 때는 최대 1100만원 정도까지 금액을 들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뭐 분양가가 더 내려갔을 수도 올라갔을 수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도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달 분양을 원하시면은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수달 분양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두 달에서 길게는 반년에서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달 분양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달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동물원 등록을 한다. 두 번째, 시설 허가를 받는다. 세 번째, 수달 분양받을 곳을 찾는다.
네 번째, 양도 양수 과정을 진행한다. 이렇게 총 네 가지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즘 해외에서 수달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져서 국내에서 수달 분양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요. 수달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이든 사전에 꼭 조사를 하신 후 확신이 서시면 그때 꼭 분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꼭 생명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문의나 다른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달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동물이나 아니면 동물원 컨설팅 등에 대한 문의도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